창기는 해제되었습니다. 짜라라란, 새로운 온풍기가 왔습니다. 가 아니라 샀어요. 원래도 온풍기가 있기는 했는데, 원래 있던 게 누구냐면은 이렇게 천장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카메라를 다시 닦아야 되나? 안 되네. 어쨌든 이렇게 천장에 있는 애인데, 이게 이제 분양 여기 받았을 때부터 있던 친구들인가 봐요. 근데 이게 냉방기, 이게 무슨 뭐 물로 하는 그런 코일로 하는 그런 난방기인데 진짜 진짜 춥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이렇게 카메라도 담으면 엄청 넓어 보이진 않지만 여기랑 옆에랑 해서 한 30평 정도 돼요. 근데 요런 친구들로 버티다 보니까 너무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니 난방기를 쓰다가 제가 전기세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호실 두 개 합쳐서 70만원이 나왔고 충격을 받아서 다음 겨울에는 내가 새로 산다 했는데, 아, 천장을 바꾸기엔 사실 여기가 내 건물도 아닌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큰 마음을 먹고 천장을 못 바꾸겠고 이렇게 스탠드만 바꿨고요. 덕분에 지금 굉장히 따뜻하답니다. 그래서 행거가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다시 빼놨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딱 입구에서 보이니까 손님들이 옷 걸기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여기 패디 요거 파티션 때문에 손님들이 여기 있는 걸 잘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다. 짠! 샤넬. 예전에 어떤 분이 주신 거거든요. 샤넬 메이크업 뭐 무슨 회원이면 주는 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꺼내놨어요. 우리 귀여운 티테이블 위에다 앉아놓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이거는 엄마랑 동대문 갔다가 사왔습니다. 오늘은 택배들이 좀 까져있죠. 그치. 겨울맞이 겨울텐드를 살 때가 됐습니다. 눈꽃 같은 건 미리미리 사두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랑별랑해서 구매를 했고요. 요런 리스들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재고가 있을 때 사놓는 게 또 마음이 편해서 조금 샀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트리 꾸밀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요. 마음에 들어서 추가로 구매를 좀 더 해야겠어요. 리스를 많이 샀네요. 꼭 만들어놔야 되겠는데요? 리스를 많이 샀네. 정말 통이 크다. 이 별도 마음에 들었나봐요. 색깔별로 다 샀네요. 여기는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많이 사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핀셋 트위저도 사고요. 와이어 리본 만드는데 이 핀셋이 살짝 끝이 나가있었던 리본이 잘 안 만들어지길래 하나 샀고요. 어머, 이 귀여운 걸 서비스로 주셨네. 아, 이거는 그 꾹꾹이 아시죠? 꾹꾹이. 이게 샵에 있는 게 조금 낡아가지고 한번 다른 것도 사볼까? 해가지고 샀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파츠인 것 같고요. 이것도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제가 구매한 건데 여기서 뭐 직접 자체 제작한 이렇게 도톰한 화일이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거 하나로도 좀 오래 쓸 수 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이번에 메이크앤에서 나온 신상인데 보내주셨습니다. 짜라란. 오, 이거 색감 너무 예쁘다. 약간 디올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게 이제 원래 색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뒷모습. 헐, 전 이게 너무 예쁜데요? 뉘앙스 아트에다 곁들이면 좋을. 아무래도 메이크에는 뉘앙스랑 키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 말하자마자 나왔어. 뉘앙스 대박. 뉘앙스 앤 키치.
오, 리본. 이거 너무 유용할 것 같은데? 대박. 딱 이런 모양들을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와우. 이건 심지어 홀로그램. 와, 이거는 일단 사야 돼요. 이게 실물이 훨씬 더 입체감 있고 반짝반짝하거든요. 제가 웬만하면은 스티커는 엄청 강추는 안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이건 인스타에도 좀 올려줘야겠는데? 너무 예쁜데? 이거는 이제 공비서 스토어에서 샀는데요. 이건 제가 이미 뜯어서 썼는데 에이미니 베이직 시그니처 젤. 핑크색인 줄 알고 샀는데 약간 베이지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색감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그만 리본들입니다. 혹시 트리 같은 장식이나 아니면 리스 같은 장식에 쓰일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조금씩 사봤거든요. 이 정도? 공비서 스토어는 제가 공비서라는 예약 관리 어플을 쓰는데 거기가 유료 결제여서 한 달에 이제 그 유료 결제분만큼 수수료 빼고 이제 포인트로 넣어주거든요. 그걸로 사는 건데 이 포인트를 예전에 모을 수 있었는데 지금 모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3만 점을 다 써야 해서 이렇게 좀안 사본 파츠들 위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러쉬고요. 세척을 해서 쓰다가 세척을 해도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이제 갈아서 새 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샀습니다. 오늘은 아침 먹고 출근하기. 아웃백 빵이고요. 싱가포르에서 사온 야쿤 카야 잼입니다. 빵이 너무 맛없게 나오네. 맛있는데. 먹고 가볼게요. 다가온 이달의 아트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캔디스톤의 아트 노트인데요. 옛날에 샀던 건가? 이거 샵 정리하다가 발견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있는데 뭔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블랙이거든요. 블랙에 트위드, 볼륨 있는 트위드를 넣고 뭔가 큐티클 라인 포인트하고 뭔가 스톤들로 포인트를 하고 싶은 거 하나랑 또 이거는 원래 심플을 생각했었는데 취소가 됐고요. 글씨는 그냥 날려 쓴 거라서 요거는 이제 블랙 풀스톤들을 하고 마블하고 블랙 이게 풀스톤이구나. 이게 풀컬러구나. 풀컬러하고 베이스는 약간 베이지 컬러.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해놓은 게 이렇게 물방울 10mm 블랙 컬러에 쿠션 컷 8mm 이그나이트 크리스탈 컬러랑 SS24 크리스탈 컬러 PP 뭐18 또는 24 크리스탈 쓰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만들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친구한테 해줬던 네일아트가 있는데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거 케이스랑 스트랩이랑 샀는데 예쁘더라고요. 일단 팁을 다 붙여주고요. 이게 되게 쫀득쫀득한 타입이더라고요. 요런 느낌인데 상당히 쫀득쫀득해서 발림성이 조금 더 부드러웠어도 좋았겠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이건 너무 하얀가? 그냥 별 의미 없는 베이스니까 가볍게 그냥 숑숑 발라줄게요. 팁에다가 컬러 바를 때 주의점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팁에다 바를 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바르시거든요.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여기 큐티클 라인 쪽 안으로 젤이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큐어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팁에 바를 때에도 큐티클 라인은 잘 지켜서
발라주시고 여기 옆에 사이드 라인도 너무 이 안쪽까지 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대충 쓱쓱쓱 하는 것 같아도 저는 이 큐티클 라인을 다 지키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강할 때 보면 이게 쓱쓱쓱 할 때 이렇게 쓸어와가지고 이 밑으로 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보이시죠? 여기 뒤에 젤 들어간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큐어링 하기 전에 꼭 닦아내고서 큐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 그 에이미니 시그니처 젤인데 되게 특이하네요. 제가 지금 미경화를 한번 닦아보고 있는데 미경화가 되게 베이스 젤의 미경화를 닦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조금 쫀득쫀득한 걸 닦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되게 쫀득쫀득하네요. 잉크젤은 모어 젤 리퀴드 2 2탄이고요. 이거 컬러는 버터랑 앰버 브라운입니다. 사실 친구는 이 앰버 브라운으로만 했는데 버터도 같이 곁들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한번 제가 써보고 별로면 한 가지로만 할 거예요. 이렇게 밑에 컬러가 깔아앉아 있는 게 보이면 안 돼요. 이건 더 섞어주셔야 되고 약간 블랙인가? 그 친구랑 막 머메이드 이런 컬러들은 정말 금방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마다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열심히 섞어주다 보면 뒤에가 이렇게 가라앉은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다 섞어놔서 이렇게 안 놓고 눕혀놔요. 다시 가라앉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양을 좀 덜어내고요. 그 다음에다가 한 겹 이렇게 발라줍니다. 뭉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뭉치는 부분이 생기면 그냥 생기는 대로 옆에도 이렇게 양을 조금 빼주는 게 포인트예요. 프렌치 라인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지 않고 이렇게 붓자국이 나야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색감 자체가 좀 옅어서 너무 양을 많이 빼진 않을게요. 오! 버터 깐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깔고 위에다가 브라운 한 번 더 얹어줄게요. 버터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짝 반 정도? 위치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입체감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을 잘 빼고 쇽쇽쇽 해준 다음 다 쓴 거는 바로 닫아주시고요. 만들어놓은 리본들을 좀 꺼내고 이거는 파츠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와이어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와이어의 두께는 0.2mm고요. 그래서 이게 손톱이 있을 때 만지면 굉장히 다루기가 살짝 어렵더라고요. 너무 동그란 것 같아서 이쪽은 납작하게 만들어줬고 얘가 그냥 붙이면요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브러쉬에 좀 갖다 대가지고 뒤에 커버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준 다음 리본 꼬리 살짝 조절해주시면은 붙일 준비 끝났어요. 리본이 들어갈 부분에 픽스젤을 발라주고요. 그 다음 붙여줍니다. 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붙여주고 남은 테이프 있죠? 이런 거 이제 나와 있으면은 이 부분에 이제 먼지가 묻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붙여주면 나름 감쪽같죠? 이렇게 완성. 이제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 똑같이 만들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장 쉬워 보이는 블랙 풀 컬러를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쓸 거는 진짜 블랙이라는 색깔이고요. 요거는 모스티브 제품이에요. 밑에가 꽤나 비치는 제형이기 때문에 제형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컬러라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 저는 완전 호입니다. 호. 이게 진짜 이렇게 소량을 발라줘야지 마블이 잘 돼요. 해주시면은 마블은 끝이에요. 큐어링 해줄게요. 밥을 좀 먹고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스톤도 준비해서 왔고요. 아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올려볼 건데 손님 손은 글루로 하지만 이거는 손이 아니니까 그냥 픽스젤 떠서 할게요. 픽스젤로 적당량 이렇게 볼을 떠주시고요. 아크릴 볼 뜨듯이. 아까 제가 생각했던 거대로 물방울 10mm, 10mm고요. 그리고 쿠션컷 8mm 이그 크림 컬러 SS24 크림입니다. 조합이 괜찮은 것 같으면 사이즈가 적당히 맞는 작은 수화를 붙여줘요. 저는 다 정품 스와로보스키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톤도 그냥 픽스젤로 붙여줄게요.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블랙 컬러만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샵에 있는 블랙 컬러 중에서 괜찮은 모양새들을 가지고 왔는데 잘 붙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만 붙여줄게요. 영롱하네요. 자, 이렇게 아트 끝. 탑젤 발라주면 돼요. 다 하고 나서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둡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입니다. 물방울이에요. 얘 자리는 이쪽. 금방 했던 다이아 크리스탈의 블랙 버전입니다. 여기 빈 곳이 얘 자리입니다.